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신입 캐스터 채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하늘이 맑았는데요. 오전부터 창밖에 보니까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리 나가기가 뭐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 김치찌개집에 가서 칼칼한 국물 먹고 오니까 조금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 식사 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아까 찌개 사진이 나갔나요? 네, 지금 나오고 지금 이제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여러분. 바로 제가 방금 먹은 김치찌개인데요.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도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뇌섹시를 출발하는 시간 역시나 시작해봐야겠죠? 바로 출석체크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댓글창에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좀 남겨주세요. 네, 황금박힌돌림 처음 보는 아신행이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신입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이제 출근한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더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폴세님이 헐, 최 아이돌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의 아이돌 최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폴세님 반갑습니다. 네, 거북이왕자님 사진 폴세. 아니다. 다운님 가혜씨 안녕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다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뵙게 돼서 좋아요. 네, 거북이 왕자님 콩나물 맛있겠다. 괴물님이 먹는 연기 해보라고. 아, 이 김치찌개 이렇게 먹는 연기하면 이렇게 CG로 나오나요? 여기 김치찌개 이렇게 나오나요? 제가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헐랭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르샤88님 반갑습니다. 미노미님 키움의 아이돌이라 멋지네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쵸.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철상까지님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셨나봐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이 솟아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폴세님 안녕하세요. 네, 입사바라님. 부대찌개라고 하셨는데요. 부대찌개 아니라 김치찌개입니다. 입사바라님 안녕하세요. 네, 드럼님 반가워요. 드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다수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오늘 유독 귀여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예쁜 여기 양머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조금 오늘은 거북이 양자님이 좋아하시는 상큼 발랄 귀요미 패션으로 저를 꾸며주셨네요. 네, 어떠신가요? 좀 귀엽나요 오늘은? 네, 가을씨 랩 한 소절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거북이 양자님 랩은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요 이제 의상을 갖추고 오마주에서도 정식으로 코너로 보여드릴 계획이니까요. 또 앞으로 랩할 기회 많을 것 같으니까 자주자주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만 되면 병 걸리시잖아요. 그쵸? 무슨 병이죠? 네, 월요병이잖아요. 그래서 월요병을 치료해 드릴 수 있게 재미난 퀴즈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아이돌이면 회사 대표께서 투자 좀 하시겠다고. 아, 그쵸. 주식회사도 다 엔터테인먼트는 투자 좀 하시는 그런 기획사가 좋죠, 아무래도. 네, 거북이 양자님 머리핀 아니구나, 양머리구나. 네, 맞아요. 양머리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옆집에 살고 있는 민선의 엄마는 딸만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딸만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이름이 일순이. 1순이요. 둘째 이름이 2순이.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1순이, 2순이,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주세요, 얼른. 네, 다운님, 가혜씨 출연하면 실실 웃어서 같이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눈총을 엄청 받아요. 같이 살고 있는 여자들이라고 하면 따님 분들? 아니면 아내분? 아, 저를 보시면서 실실 웃고 계신가요, 다은님?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웃음을 드리는 방송이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예요. 네, 거북이 양자님, 삼순이, 드럼님, 셋째는 삼순이죠? 라고 하셨는데요. 역시 삼순이라는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님, 삼순이, 괴물님이 석순이라고. 아, 이렇게 석을 한자로 표현하신 거죠? 석순이, 삼순이. 어머. 네, 누구 아빠라 했는데 못 듣고 인성이로 들었네요. 아, 민서 어머니입니다. 막순이, 꿀순이, 막순이. 여러분들 많이, 찬란한 태양님 안녕하세요. 꿀순이라고, 태정님이. 근데 잘 맞추시네요. 네, 잘 맞추세요.
정답이 나왔어요. 이미 정답은 바로 민서입니다. 민서는 엄마니까 민서라는 딸이든 아들이든 민서라는 딸이 아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딸만 셋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딸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천천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시작할게요. 당신은 10명이 탄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탄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내리고 2명이 더 탔어요. 10명 중에 4명이 내리고 2명이 탔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3명이 내리고요. 5명이 더 탔어요. 여기까지 계산되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류장에서는요. 6명이 내리고 1명만 더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문제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자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맞춰주세요. 오, 다수님이 5라고 하셨어요. 5살. 땡! 들렸습니다. 엉망장자님이 45살. 땡! 들렸습니다. 드럼님이 다들 집중하시는 듯 흐흐흐 하셨는데요. 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댓글을 계속 볼까요? 무조건님이 10명, 찬란한 태양님이 50살, 무조건님이 30살 이라고 하셨어요. 아, 여러분 이건 진짜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운전자의 나이는 43, 억수로 돈벌자님이 40살, 무조건님은 30살, 거북이 왕자님이 77살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다 접수하셨죠? 일단 10명이었는데 4명 내리고 2명 탔고 3명 내리고 5명 탔고 6명 내리고 1명만 탑승했어요. 여기서 운전자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 진짜 어렵죠. 저도 처음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정답을 듣고도 왠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이게 왜 이거예요? 했더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지 잘 풀고 계신지. 네, 무조건님이 10명 하셨고요. 찬란한 태양님이 50살, 50살, 무조건님이 30살. 네, 무조건님이 38일로 봐셨어요. 네, 억수로 돈벌자님. 네, 여러분 지금 정답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고 계신데요. 바로 이 순간 정답자가 등장했습니다. 네, 사랑요님. 사랑요님 정말 축하드려요. 바로 정답은 내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내 나이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저도 이거를 나중에 듣고 나서 깨달았는데 그 몇 명 내리고 다시 타고 이건 다 상관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운전자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나이를 물어보니까 그냥 여러분의 나이가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속으셨죠? 잘 맞추셨나요? 네, 찬란한 태양님이 키우키우키우 크크크크크 드럼님이 진짜 넌센스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나르샤님이 흐흐흐흐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문제에 집중해서 넌센스 퀴즈 풀어보니까 여러분 잠이 확 달아나시고 월요병도 치료가 되셨죠? 네, 저는 내일도 이렇게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시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움 채널 K에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또 그렇게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일 또 저를 만나러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